80년대 실화, 산속에서의 공포의 하룻밤. 서울 상계동에 살았던 김영화 씨가 겪은 실화입니다. 1985년 조경회사에 다니던 영화 씨는 공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쯤 공주에 도착했지만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돈을 주고 목적지인 미성농장까지 가는 차를 얻어 탈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시골이라 차를 얻어 타기 힘들었다네요. 하지만 너무 산골이라 차로 미성농장까지는 갈 수 없었고 산길 따라 올라가면 농장이 나올 겁니다. 라는 기사님 말씀에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한참 걸어온 것 같은데 보여야 될 농장은 보이지 않았고 왠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었나 하고 생각에 잠긴 채 계속 걷다 보니 민가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염치 없지만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집주인이 문을 빼꼼히 열더니 이 시간에 누굽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솔직히 불쾌하기도 했지만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신천리 미성농장 아닌가요? 라고 묻자 집주인이 모른다고 대답하고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밤에 모르는 사람이 외딴 집까지 찾아와 모르는 말을 물어보면 불쾌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면전에서 정색하며 물을 닫고 들어가 버리다니 빈말이라도 이 늦은 시간에 외지 사람인 느낌이 나면 절곳은 있느냐고 한번 물어는 볼 수 있지 않은가. 자기 할 말만 하고 들어가 버린 집주인이 야박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 같아서는 하룻밤 자고 갈 수 없겠냐고 조금의 성의 표시라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저래 머릿속에 생각은 많았지만 남의 집 앞에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미성농장은 찾을 수 없고 그렇게 혼자 숲에서 하염없이 걷다 걷다 불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성농장이 아니라도 숙소가 없던 영화 씨는 그곳에서 잠을 청할 요령으로 민가에서 나오는 불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민속촌에서나 볼 법한 나무로 지어진 옛집 분위기에 위화감이 들었지만 늦은 시간 깊은 산속에 더 갈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 계세요? 하룻밤 묵고 갈 수 있을까요?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가며 크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고 너무 춥고 졸린 영어 씨는 창호지가 발라진 나무문을 슬쩍 열어보았는데 한눈에도 그곳에는 삼색줄들이 이리저리 지저분하게 걸어져 있고 오래돼서 헤어지고 흘러내려 정신이 없었지만 무당에 관련된 집이라는 걸 알기엔 충분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천을 걷으며 방 안쪽으로 들어서자 열려져 있는 건 안에 여자의 시체가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지만 머릿속에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어서 어떻게든 이 집에서 멀어져야겠다는 마음으로 황급히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없던 산속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져 누구 있어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세히 보니 웬 노인이 서 있었고 놀라서 떨고 있는 영어 씨에게 이 산 중에 웬일이냐며 오늘 잘 곳은 있는지 이리저리 물어보시더니 선뜻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왠지 비라도 내릴 듯 우중충해진 날씨였기에 여기서 더 있자니 그것 또한 싫었던 영어 씨는 노인을 따라 그 민가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한쪽 방을 가리키며 들어가라는 듯이 눈빛을 주길래 내가 왜 이 집에 다시 들어왔을까? 내가 미쳤지? 라며 소갈이를 하던 영어 씨도 나름 친절을 베푸는 어르신에게 감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세 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노인이 가리킨 방으로 들어 선 순간 방 안에선 썩은 내가 진동을 했고 발을 딛자마자 뒤엉켜 있던 거미줄에 놀라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을 켜보려고 스위치를 찾았지만 불도 들어오지 않았고 수년간 아무도 쓰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영화 씨는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그새 시작된 폭우와 천둥 번개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대로 그냥 나갈까 말까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피곤했던 탓에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잠에서 깬 영어 씨는 방벽에 있던 미닫이 창을 열고 밖을 살펴봤는데 귀가 그쳐 집 밖으로 나가도 될 듯 보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자 막 잠에서 깼던지라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방 한켠에 조그만 문을 열었더니 그곳은 부엌이었고 물을 찾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서서 물 같은 게 담겨있는 항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항아리 속에 담겨있는 게 물인지 확인이 먼저겠다라는 마음에 주변에 굴러다니던 라이터를 집어들고 물 가까이 라이터 불빛을 가져대는 순간 물건은 다른 진득한 느낌과 비릿한 냄새에 영화 씨는 단번에 그 액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그 집을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했고 이상한 기분에 뒤를 돌아보니 관 속에 누워있던 여자와 노인이 손을 뻗으면 잡힐 듯이 가깝게 영화 씨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달리다가 구르다가 그렇게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한참을 앞만 보고 달리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관 속에 여인이 영화 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곧 영화 씨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나을까. 영화 씨가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절에 누워있던 영화 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곳의 스님께 간밤에 자신이 겪은 일과 왜 자신이 이곳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집의 손녀딸이 등산객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임까지 당하자 할아버지도 손녀딸 옆에서 숨을 거뒀다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집은 활렸고 그게 벌써 10년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씨는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한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